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이 PBRER 그리고 DSUR을 ICH E2C와 E2F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는 소개받은 대로 던 렌이라고 하고 바이엘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약물 감시와 관련된 부분에서 특히나 유익성, 위해성 평가 관련된 부분을 맡고 있고요. 이미 EPV 관련해서 1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1시간 정도 제 발표 시간을 통해서 저희 바이엘이 그동안 해왔던 이 PBRER과 DSUR 관련된 운영 경험 또 섹션별로 그 다음으로 좀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CH 가이드라인 중에서 이 PBRER과 DSUR 관련된 부분은 E2CRE와 E2CR E2CRE Q&A 그리고 E2F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E2CR2 관련해서는 이제 Q&A 문서도 지금 마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E2F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전성 최신 보고서 개발과 관련 있는 DSUR인데요. 이 각각의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이 목차는 이 ICH를 보시면 그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좀더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먼저 PBRER의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PBRER은 의약품의 새로운 위해성이나 새로 나타난 위해성 정보의 포괄적이고 관결하며 중요한 분석, 그 의약품에 허가된 적응증에 대한 유익성을 제시함으로써 해당 의약품의 총체적인 유익성, 위해성 프로파일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유익성, 위해성 프로파일이 중요한 것이죠. 즉, 의약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여 이 의약품이 가지고 있는 유익성, 위해성의 프로파일이 어떻게 되는지 평가하고 혹시 또 이에 대한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 PBRER의 목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PSUR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PBRER과 PSUR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PSUR 같은 경우에는 E2C 리비전 1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PSUR 포맷에 이미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경우에는 싱글 케이스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각각의 이 SUR 또는 사망을 초래하는 케이스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PBRER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실마리 정보를 모두 다 취합해서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케이스의 각 케이스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이것을 평가를 하는 것이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PSUR과 PBRER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많이 또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 위해성 관리하고의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도 많이 얘기가 들어옵니다.
위해성 관리 계획이라고 했을 때는 제품이 가지고 있는 위해성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고 이것의 특성의 분석 또는 이것이 가지고 있는 본질을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조치를 어떤 것을 취해야 될지 또는 이런 위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논의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결국 위해성 관리라고 하는 것은 계획과 조치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PBSRER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든 조치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나온 것에 대한 것을 이제 분석을 하고 파악을 하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전체 이 프로세스가 그렇게 심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계획을 짜고 그리고 이 개시 미팅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각각 여러 부서에서의 기여들을 같이 수집을 하고 이것을 가지고 보고서를 만들게 되며 이것을 또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한 다음에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 국가별로 어쩌면 자체적으로 이 제출과 관련된 타임라인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마 같은 경우에는 반년마다 한번 제출할 것을 처음에는 요구를 합니다. 제품에 따라서는 이것이 1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또 성숙기가 굉장히 긴 그런 제품 같은 경우에 8년에 한번 이렇게 제출하기도 하는데요. 대부분의 국가는 사실 연 1회 제출이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국가별로 이 제출의 요건 시기가 다를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보고서를 작성하고 취합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개시 미팅, 킥오프 미팅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킥오프 미팅을 할 때는 두 가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하나는 경영진과 같이 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 보고서 작성을 주도할 메디컬 라이터들과의 킥오프 미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경영진과의 회의도 아주 중요한데요. 이때 어떤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야 할 것인지, 어떤 주제 같은 것들이 혹시 빠지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정 국가, 해당 국가에 제출이 되어야 할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각각의 부서들의 지원 요청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각 부서에서 정보를 제공을 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좀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부서별로 지원을 받아서 지원 그 정보들을 다 받고 나면 보고서를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보고서 작성할 것이냐라고 하는 점은 나중에 슬라이드를 통해서 좀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나면 작성된 보고서를 안전성 관련된 팀 그리고 QP팀에서 또는 PB팀에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이런 프로세스는 사실 PBRER이나 이 DSUR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위에도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종류의 보고서이든지 간에 이런 과정을 거치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협업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PBRER을 준비할 때 협업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작성을 하는 과정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부서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 표를 통해서 좀 정리를 해보았는데,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규제 담당 부서의 지원도 필요합니다. 여기에서는 세계적인 시판 허가 상황에 대한 부분을 정보 제공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안전성 이유로 보고 기간 중에 실시된 조치들,
그리고 안전성 정보의 변경 부분들에 대한 정보 제공할 수 있겠고요. 임상개발부서에서는 보고기간 동안 임상시험에서 발견된 중요한 안전성 문제 요약 같은 것들을 제공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의학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이 여러 부서들을 통해서 제공이 되어야 하는데요. 특히 뭐 중개 연구라든가 또는 효능 관련된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유익성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을 해 주게 되면 이것을 가지고 이 유익성 부분, 더불어서 유해성 부분에 대한 정보들을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와 더불어서 PKPD 정보들도 부서들, 연관 부서들을 통해서 포함을 이 정보를 취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환자 노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센스 데이터를 취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발표된 여러 논문이나 문헌들도 중요한 정보원입니다. 단순히 PV 관련된 문헌뿐만이 아니라 해당 사례의 유익성과 위해성 관련된 여러 정보들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취합을 하기 때문에 이 협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바이엘이 이러한 보고서를 취합을 하면서 경험을 했던 부분을 좀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품의 안전성 책임자가 이 보고서를 주도적으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을 글로벌 세이프티 리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보고서 작성을 주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PBR이건 DSUR이건 이런 보고서 작성을 하는 사람은 무엇보다 의학적인 지식과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의약품은 물론이고 또 임상 전체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품질과 관련되어 있는 뭐 예를 들면 실마리 정보 분석이라든가 유해도 정보를 분석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그 품질 관련된 그 정보를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와 더불어서 의학적인 지식과 이해도가 있는 것이 굉장히 이 보고서 작성 책임자에게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킥오프 미팅 개시 회의를 자료 마감 시점 전에 실시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참여 부서 간에 분명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런 지원을 제공할 부서들에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는 여러 부서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약물 감시 쪽에서도 그 자료 제공을 해주셔야 하고 굉장히 다양한 부서에서 자료를 제공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해에는 굉장히 명확하게 커뮤니케이션이 되면서 지원이 제대로 됐는데, 다음에는 사람이 바뀌거나 뭐 어떤 변경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부서별로 이런 가이드라인과 더불어서 템플레이트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어떠한 형태로 어떠한 정보가 제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임상이 어느 국가에서 몇 명의 참여자를 가지고 또첫 번째 임상 참여자의 첫 번째 방문 그리고 마지막 참여자의 마지막 방문 이런 것들을 어떻게 기록해야 되고 어떤 정보들이 구체적으로 필요한지를 이런 가이드라인과 템플릿을 통해서 명확하게 미리 밝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디네이터가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이런 코디네이터가 이런 행정적인 부분들, 예를 들면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양식을 통일한다던가 하는 것들을 지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역시도 이때에도 뭔가 의학적인 어떤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더욱더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마찬 가지지만 이 PBRER이나 DSUR 제출 전한 60일 정도 저희가 보고서를 실제로 작성을 할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마감 시점 전에 이 보고서를 작성할 준비를 시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시티디 형태로 한국이 지금 제출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전자 시티디 형태로 제출을 하는 것이 많은 국가들 예를 들면 미국이라든가 뭐 중국이나 유럽이나 다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요. 이것을 할때 포매팅을 하는 시간도 사실 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실제로 우리가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기간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 4주 정도밖에는 실제 작성 기간이 없다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 마감 시점 전부터 이런 보고서 작성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제출 기한을 잘 준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떤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할수 있을까요? 먼저, 기존에 이 관련 당국의 이전 평가 보고서들을 확인을 해서 이번 보고서에서 다뤄야 하는 요청사항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면 좋습니다. 특별히 이번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제출을 하고 나면 PBRER이나 위해도 관리 계획 같은 경우에는 EMA의 안전성 위원회 등을 통해서 이제 평가 보고서 같은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우리 평가의 결과가 어땠는지, 그리고 남아있는 질문들은 무엇이 있는지, 또는 남아있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요청 사항들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번 보고서에서 또는 다른 보고서를, 다음 보고서를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수 있을 것인지를 먼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보고서 작성을 준비할 때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이전 평가에 대한 그 보고서를 확인을 하는 것, 이전 평가 보고서를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규제 관련 부서의 협업이, 협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좀더잘 준비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할수 있는 일 중에 하나, 또 다른 것은 자료 마감 시점 전에 실마리 정보에 대한 정보를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전에 평가 보고서를 활용을 해서 미리 준비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실마리 정보와 큐뮬리티브 데이터가 있는 것들은 먼저 이런 주제에 대해서는 논의를 시작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 파악된 주제에 대해서는 먼저 데이터를 수집을 하면서 분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실제 제출을 앞두고는 이 데이터들을 좀더 수정하면서 업데이트를 하면서 보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위해성, 실마리 정보, 기타 여러 토픽들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 검색의 기준을 정의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팀이 있습니다. 즉, 이 위해성과 관련해서 안전성 데이터베이스에서 저희가 요청하는 자료들을 검색해서 출출을 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SMQ 같은 것들을 매드라 있는 것을 적용을 하기도 하고요. 새로운 토픽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가 먼저 전문가들과 함께 어떤 식으로 DB 내에서 검색을 할 것인지 그 기준을 정의해 놓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1차 보고서에 대해서 노출 계산법을 논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 PBRER에서 이 노출과 관련된 계산을 할때 특정한 그 산출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을 적용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련된 전문가들이나 부서들도 이와 관련해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관련 문헌들도 좀더 처음부터, 조기부터 검토를 할수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제품 같은 경우에는 관련되어 있는 문헌들이 정말 많을 수 있습니다. 이런 대형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은 참고 문헌들을 전부 다 검토를 해보고 하는 것들이 사실 큰 일입니다. 그래서 미리부터 리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료 마감 시점 전부터 기간을 좀더 길게 잡고 이런 문헌들을 보면서 준비를 하면 나중에 보고서 작성을 할때 훨씬 더 시간을 줄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PBRER과 DSUR 사이에 공유가 되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동일한 내용들이 나오는 것들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중재 연구 같은 것들이 있었을 때, 그리고 제품이 출시되고 나서 등 여러 상황에 있어서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PBRER에 대해서 이는 시판 허가가 나오고 난 이후에 이제 작성이 되게 되고, 예를 들면 온코 제품 같은 경우에 어떠한 암종과 관련되어 있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간암이다라고 했을 때 이런 간암 관련된 임상들, 그리고 나중에 시판 이후에 이런 시판 이미 되고 있는 그런 제품들이 있었을 때 이와 관련된 PBRER과 DSUR 같은 경우에 어떤 부분들은 겹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PBRER부터 먼저 준비를 시작을 하는 경우가 저희는 많습니다. 왜냐하면 DSUR보다 PBRER이 더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DSUR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PBRER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PBRER을 먼저 작성을 하면, 준비를 하면 그 내용을 가지고 DSUR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PBRER과 DSUR의 내용들을 섹션별로 겹치는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PBRER의 목차인데요. 좀 복잡해 보이죠? 쭉 보시면 구조 자체는 사실 이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1, 2, 3.
나아가면서 여기에는 사실 행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과 관련해서 이 실마리 정보나 위해성 이 실마 이 배경이나 또는 전 세계적인 시판 허가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죠. 이 5번 같은 경우엔 추정되는 노출과 사용 유형, 그리고 6번은 요약표에 대한 데이터가 되어 있습니다. 요약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7번 같은 경우, 그리고 거기서부터 10번까지는 다양한 시험에서 나온 결과들, 요약들이죠. 임상시험부터 8번 같은 경우에는 비중재적 시험의 결과도 있겠고요. 그 외에도 기타 임상시험과 출처로부터 나오는 정보, 이런 것까지가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 조사의 모든 내용들을 포함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제 문헌 섹션이 되겠고요. 나중에 좀더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15번, 16번 같은 경우에는 실마리 정보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특히 위해성 평가 관련된 16섹션 같은 경우는 실마리 정보와 위해성 평가 같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17은 유익성 평가입니다. 이 의학부 그리고 임상시험 관련된 부서에서 여기와 관련해서는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되고요. 안전성 관련 부서가 많이 할 일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유익성, 위해성 분석, 그 다음 거 허가된 적응증을 위한 통합된 위해성 분석은 이런 여러 정보들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결론과 조치 사항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 자체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섹션별로 경험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에서 4까지는 행정적인 섹션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는 수집하기가 쉽고요. 그래서 섹션 1에서 4까지는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는 않겠습니다. 섹션 5를 살펴보시면 두 개의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임상시험에 있어서의 포괄적인 서브젝트 엑스포저에 대한 부분. Very clear guidance and exposure data in clinical trials. 네, 그래서 섹션 5는 추정되는 노출과 사용 유형에 대한 부분으로서 임상시험에서 축적된 시험 대상자 노출과 시판 경험에서의 축적된 환자 노출과 조사 기간 동안의 환자 노출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계산법에 대한 설명도 나와 있고요. 그런데 환자의 노출을 비교하는 부분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출에 대한 그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산법을 정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고, 이 동일한 계산법을 적용할 수 있는 환자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사실, 이 의약품이 얼마나 팔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판매 데이터를 가지고 환자가 그 해당 의약품에 어느 정도의 노출이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안전성이라던가 이상
반응에 대한 데이터를 비교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AE가 급증했다 라고 했을 때 환자의 노출이 증가했기 때문인지,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AE가 높아진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이 안정성과 관련된 이슈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환자의 노출 데이터를 다양한 보고서를 통해서 비교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계산법은 의약품별로 다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준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DDD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는 보통 안전성 쪽에서 간과하는 부분인데요. 바로 DDD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사전에 정의된 일별 투약량을 사용해서 환자의 노출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의약품별로 도스가 다르고 또 환자별로도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성인용 도스가 다르고 또 아동이 다르죠. 아카보스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아카보스를 함유하고 있는 항목에 대한 두 개의 값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도스가 높아지면서 AE 발생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환자별로도 반응이 다르게 나타났죠.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계산을 표준화할 수 있을까요? 환자별로 도시지가 다르기 때문에요. 이렇게 엑스포저를 계산하기 위한 표준화된 방법이 필요합니다. 복수의 프로덕트에 대해서 판매 데이터를 비교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하단에 나와 있는 두 개의 링크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섹션 6입니다. 데이터를 쉽게 추출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것인데요. 관련한 템플릿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모든 정보가 피버 표준 서머리 표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사례가 포함되어 있는가? 이 중재 시험에서부터 발견된 모든 SAE, 그리고 문헌을 포함한 스폰테니어스 사례, 그리고 중증도와 관련된 그런 사례들은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PBRER에 포함되지 않은 사례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심각하지 않은 중증도가 낮은 중재 시험으로부터 얻은 AE입니다. 이러한 AE는 중대한 AE들만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청된 정보와 관련한 관찰 연구, PSP 케이스들은 PBRER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제별로 분석을 할때 PBRER에 해당되는 케이스인지 아닌지 주제에 따라서 다른데요. 비중재 연구 또는 observational study에서 요청된 정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PBRER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PBRER의 그 모든 케이스가 포함되느냐 아니면 여기에 해당되는 케이스냐 하는 거는 주제에 따라서 다르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섹션 7과 8의 스터디입니다. 완료된 임상 시험 그리고 진행 중인 임상 시험에 대한 부분이죠. 완결된 임상 시험의 경우에는 CSR이 가용하고요. CSR 시놉시스로부터 카피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 중인 임상 시험은 중재 임상 시험, 새로운 안전성과 관련된 발견 내용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중재 시험에서 나온 결과들 같은 경우에는 진행 중인 그리고 완결된 그 시판 후 안전성 연구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상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또 PBRER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성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공하는 그 데이터의 안전성과 관련된 부분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해야 합니다. 임상 시험이 완결되었다고 해서 임상 연구가 완료된 것은 아니고요. 그 결과가 승인이 되어야 완결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시험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승인이 되기 전까지는 진행 중인 임상 시험으로 간주가 됩니다. 다음은 문헌입니다. 문헌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주제들을 리뷰를 하고 그 문헌에서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서머리를 제공하게 됩니다. 제품의 안전성과 관련해서 위해성이 높아진다던가 하는 그런 평가 결과
가 나왔을 때 이제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또 그와 관련된 코멘트도 제시를 하게 되죠. PV에서 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PBRER의 그 스코프가 이 ICSR보다는 더 광범위하게 적용이 되는 만큼 더 광범위하게 검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ICSR에 부합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중요한 안전성 정보가 담겨 있을 수 있고, 메타 분석이라든가 IIR, 그리고 연구 또 안전성 주제나 의약품의 분류에 대한 그런 논의가 이 문헌에도 포함이 될수 있습니다. 하나의 단일한 케이스가 보고되었다라고 했을 경우는 이것을 위해성 분석에 적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퍼블리시가 된 아티클 을 통해서 예를 들면 뭐 폐렴 치료학에 대한 아티클이 있었는데 뭐 고혈압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다거나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또 환자와의 그런 연관성이 없다면 이것은 ICSR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폐렴에 대한 그 리스크가 높아진다, 위험성이 높아진다라는 것이 또 실마리 정보가 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관련된 다른 아티클에는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약품이 특정 지역에서만 유통이 된다거나 혹은 이제 글로벌하게 유통이 된다고 했을 때 해당 시장에서의 그 동일한 클래스의 다른 의약품과 비교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동일한 그 분류에 해당이 되는 성분에 대한 안전성, 그리고 오리지네이터에 대한 안전성 정보도 참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15섹션입니다. 실마리 정보에 대한 내용이죠. 새롭게 등장하는 내용, 지속적인 내용, 혹은 이제 완료된 내용인데요. 이 safety signal과 관련된 내용은 섹션 16, 실마리 정보의 개괄, 새로운 것, 진행 중인 것, 완료된 것이 15, 16이 실마리 정보와 위해성 평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6.1은 안전성 문제의 요약입니다. 중요한 위해성, 식별된 위해성과 잠재적 위해성에 대한 표가 나와 있고, 또 지금 현재 보유하지 못한 중요한 정보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위해성을 관리하기 위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 내용이 PBRER에 기재가 되어야 됩니다. 16.2 섹션은 실마리 정보 평가입니다. 실마리 정보 에 대해서 아까 시작하면서 이제 제가 완결된 것과 지속된 것을 이제 언급을 드렸는데요. 모든 그 종결된 것까지 다 메인 텍스트 또는 부록의 형태, 첨부의 형태로 포함이 되고 있고요. 다음 이 실마리 정보와 위해성 평가 2 다시 2 하에서는 위해성 및 새로운 정보의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16.1 섹션에 나와 있는 위해성과 관련된 새로운 정보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들어가고요. 16.4 섹션에 설명되어 있는 것과 큰 동일한 검색 기준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6.3.1을 보시면 중요한 잠재 위해성에 대한 새로운 정보, 3.2는 파악 된 그런 위해성에 대한 중요한 새로운 정보, 3.3은 이 잠재적 위해성, 중요하지 않지만 잠재적 위해성에 대한 새로운 정보, 3.4는 식별된 위해성, 중요하진 않지만 식별된 위험성에 대한 새로운 정보, 그리고 3.5는 이제 부족한 정보 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보에 대한 소스와 그 성격, 그 분석의 결과가 설명이 되고요. 이 평가가 그 PBRER의 섹션 16.4에 나와 있는 그 어떤 위해성에 대해서건 그 특성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다음은 16.4가 되겠습니다. 위해성 이제 설명인데요. 이 섹션에서는 이제 중요한 위해성에 대해서 그 빈도라던가 중증도라던가 심각도, 예방 가능성, 가역성, 그리고 보건 임팩트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게 되고요. 이 위해성은 매번 업데이트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특성 자체가 뭐 1년을 기준으로 특별히 변경되는 부분이 없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대로 두어도 무방합니다. 네, 이 부분은 사실 그렇게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음은 섹션 10. 7. 유익성 평가입니다. 여기에는 유효성 효능 정보의 중요한 기준, 그리고 유효성 효능에서 새롭게 확인된 정보, 그리고 유익성 설명에 대한 부분이 포함됩니다. 임상 개발 또는 기타 활동에서 얻은 정보를 기반으로 하게 되고요. 섹션 10. 8 같은 경우에는 가장 복잡한 섹션이 되겠습니다. 허가된 적응증을 위한 통합된 유익성, 위해성 분석입니다. PBRER에서는 허가된 적응증만 다루고 있고요. 가장 까다로운 섹션이 되겠습니다. 18-1은 유익성, 위해성 내용, 의학적 필요성과 중요한 대안을 다루고 있고요. 주요 유익성과 위해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발표만 듣는다고 교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훌륭한 평가와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좀더 포괄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유익성, 위해성 분석 평가를 하는데 필요한 부분들을 살펴보면요. 이 프로덕트가 왜 필요하냐? 의학적으로 어떤 니즈를 충족시키는가? 또 다른 대안은 현재 시장에 없는가? 물어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특정 적응증에 대해 다른 프로덕트보다 이것이 우수한가? 어떠한 유효성을 가지고 있는가? 위해성은 어떤 것이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위해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를 통해서 위해성보다 더 높은 유익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밸런싱을 함으로써 환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섹션은 결론과 조치 사항입니다. 이네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것이죠. 하기 위해서 작성한 컨텐츠가 충분한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익성, 위해성, 균형에 변화가 있는가, 라벨 정보의 업데이트가 필요한가, 새로운 PV 활동 또는 리스크 경감 조치가 필요한가, 그리고 이 위해성, 유익성, 균형점, 의그 결과가 우리에게 더 유익한가?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